뭐한 예순에 다시 태어나지 못해. 너무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거야. 여기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. 맞지? 좋은 천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고 살았으니까 혹시 무슨 도전 저승이야? 저승 같은 그 질서가 딱 정해졌어. 그래서 그 뭐죠? 이승환 빨라서 이승환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들 나도 잘 모르겠어. 태어나지만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. 맞아. 요즘 저승은 옛날하고 달라서 집어넣고 가시와 대 집어넣고 물 대신에 저승수술을 하게 되면 네가 다시 태어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아,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승에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힘들겠다. 있어. 엄마한테 들었어. 엄마도 괴롭다고. 자신을 죽인 그 자를 데려와 달라고 쳐서 그 자에 붙어도 받고 받는 것도 많지만 그 자에 붙어하기보다는 옆날이 아닌 옆날. 내가 말했잖아. 엄마가 있는 거 알지? 언젠가 너랑 같이 그 산업체를 기억해. 저도 데려올 거야, 하나씩. 조만간 내가. 왜? 저서 가는 둘이? 이미 삼촌처럼 친하고 있잖아. 삼촌처럼 지금 엄청 천천히 걸어가다가 네가 있을 때 살았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도 다 얻게 되면 하나씩
음식은 따로 와야 되겠지. 그래야지. 안 되면 따로 와.
역시 선배는 다시 당했다. 완전 모르겠어. 역시 선배는 얘 데리고 온다. 선배 거기서 하는 거 된것 같아, 선배.
내 전자 잡지를 덮치고 있었어. 나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주식 언제 줄까? 언제 또 다시 나는 사랑하겠어? 모르니까.